27일 방송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 3에서는 전영록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참여했습니다. 박원숙, 혜은이, 김청, 이경진과 함께 모인 이날 전영록은 건강관리의 핵심인 태극권, 당랑권 등의 고난도 무술과 스트레칭을 선보이며 그 유연함을 과시했습니다. 모두와 열심히 스트레칭을 마치고 나서 전영록은 거실에서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경진이 전영록을 위해 골드키위 한 바구니를 준비하자 전영록은 나 이거 너무 좋아한다며 반색했습니다. 김청 역시 매일 한 개씩 먹으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던 이경진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은 참 좋은 음식이더라며 잠시 추억에 젖어들었습니다. 또한 전영록은 과거 이경진과 연문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날 전영록은 지금 하늘이 난리가 났다. 하늘에 있는 뮤즈 9명 중 4명이 사라져서 수소문하고 난리가 났다며 뮤즈 4명이 여기 있지 않냐고 박원숙, 혜은이, 이경진, 김청을 가리켰습니다. 이분들 아직도 예쁘네 라고 연신 칭찬하며 너스레를 떠는 전영록의 모습에 혜은이와 김청은 활짝 미소를 지었는데요. 전영록은 청일을 쇼 2000분에서 처음 봤다며 배우 이덕화와 MC를 보던 김청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이어 그는 혜은이랑 날 부르면 무대로 나갔다. 기억하냐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또 연문설 당사자인 이경진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 라고 했고 이에 전영록은 우리가 주차장에서 한번 만났다. 그때 경진씨가 저기서 열애설이 나왔어요 라고 했고 나는 그러게 말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서 40년 만에 보는 거다. 20대 때 보고 라고 말했습니다. 혜은이는 그때는 그냥 스캔들을 기사로 막 써낼 때였다고 과거를 회상했고 절친 전영록에게 우리는 이상하게 스캔들은 안 났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이에 전영록은 혜은이가 자신을 포함해 이덕화 등 수많은 스타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줄줄이 읊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전영록은 내가 산증인인데 여기 네 사람은 남자들의 로망이었다고 했고 박원숙을 향해 노죽하면 임현식 형이 치근댔겠냐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이에 박원숙은 기분 좋아지려다가 현식이 형 이야기해서 기분이 장마철지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또한 전영록은 TV조선의 속사정에 출연하여 암투병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3년 전 대장암과 직장암이 동시에 발견됐다며 그 당시의 어려움을 회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 이홍렬의 응원이 큰 힘이 되어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홍렬은 암 판정을 받고도 흡연을 계속해온 전영록에게 금연하지 않으면 내가 흡연자가 되겠다고 했던 일화가 공개되었습니다. 대장암은 유전인자보다 환경인자의 영향이 큰 질병으로 탄수화물, 육류,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그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흡연 또한 대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의료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암 발생의 원인 중 30%를 차지한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대장암을 겪은 사람은 식습관을 개선하고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나뉘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통칭하여 대장암 또는 결장직장암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장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혈변,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만으로는 치질과 같은 다른 질환과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치료 방법에 따라 내시경으로 암을 제거하는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가 시행됩니다. 암이 초기에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통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 발견이 늦어지면 폐, 간, 림프절, 복막 등과 같이 수술로 어려운 부위로 전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함께 시행됩니다. 계속하여 전영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동안 연예인은 여러 명이 있지만
특정한 한 명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때 인기 연예인 중 한 명으로는 배우 최민식, 가수 신승훈, 그리고 배우 송승헌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여전히 1990년대를 회상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1990년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많은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배우, 가수,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난 인물들이 1990년대 한국 연예계를 채색했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전영록인데요. 가수 전영록은 198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스타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종이학이나 잠자리 뿔테 안경 등의 유행을 선도하며 많은 팬들을 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전영록은 여러 어려움과 슬럼프에 직면했고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영록은 그 후 스타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그의 선택에 따라 대중의 눈에 잠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업적과 예능 활동은 1980년대에 큰 사랑을 받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그의 모습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80년대의 최고 가수인 조용필의 대항마이자 영원한 젊음을 지닌 오빠, 그것이 바로 전영록입니다. 재능 넘치는 연예계에서도 80년대를 물들인 팔방미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는 부모님인 배우 황해와 가수 백설이로부터 받은 놀라운 유전자의 영향일 것입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에 전국노래자랑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차지했고 처음에는 연예인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노래하는 것을 숨겼지만 나중에는 열정적인 연예계 활동을 지원하는 응원군이 되었습니다. 전영록은 경험 많은 연예계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을 걱정했지만 부모님의 스타다운 이미지를 깨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성공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며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결국 탤런트 이미영과의 결혼을 통해 전영록은 완벽한 연예인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가수로서 최정상을 달리던 전영록은 1985년에 탤런트 이미영과 결혼합니다. 이미영은 미스해태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MBC의 사랑의 계절에서 불량소녀 역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스타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개그맨 이창훈을 통해 이뤄지게 되었고 이어진 연애 끝에 결혼을 택했습니다. 전영록과 이미영 커플은 2년간의 연애 끝에 1985년 결혼하였고 최고의 스타 커플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보람과 전우람이라는 두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1997년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혼 후 전영록은 양육권을 획득하게 되어 아이들과 함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전영록은 16세 이하의 임주연 씨와 재혼했는데 임주연 씨는 전영록의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영록은 이혼 후 두 사람이 가까워져 연인으로 발전해 재혼했다고 합니다. 전영록과 가정을 꾸린 임주연 씨는 결혼 3년 만에 집을 장만하고 현재까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미영은 두 딸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혼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딸들을 꼭 지키고 싶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후 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영은 참 활발하게 일했으며 많은 작품에서 연기를 꾸준히 펼쳤습니다. 아이들과의 삶을 꿈꾸고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록은 이미영과의 이혼 뒤에 재혼하여 아들 둘을 낳았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전영록TV를 시작하고 자신만의 음악을 개척하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네이키드 뮤직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아프리카 TV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청춘 스타에서 만년 소년이 된 전영록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대중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1954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전영록은
널리 알려진 대로 황해라는 대배우와 인기 가수인 백설이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황해는 꽤 가부장적인 성격이었고 어머니인 백설이는 강하고 무섭게 행동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집안 분위기는 매우 엄하고 긴장되었는데 전영록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주원여고에 가서도 그에게 관심을 갖곤 했습니다. 그렇게 엄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기 500m 전부터 소리를 지르셨으며 저녁이면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대본을 읽으실 때는 항상 조용해야 했는데 이때 전영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타 연습을 하게 되어 어머니에게 머리를 때릴 정도로 혼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시절 전영록은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황해가 작품에서 군인 악역 형사 등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주변 아이들은 전영록에게 너네 아버지가 어제 사람을 죽였다며 이야기를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전영록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항상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돌팔매질을 당하며 자신이 어떤 아들인지를 묻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전영록은 아버지의 이름을 감추기 위해 생활기록 카드에는 아버지 대신 삼촌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고3까지 지내며 황해의 아들임을 숨겼습니다. 성인이 되어 중앙대학교에 진학한 후 전영록은 드래곤스라는 밴드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며 노래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관심은 계속해서 노래에 집중되었고 결국은 통기타를 들고 광교 무교동에서 가수들이 무대에 오를 때 노래를 부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영록의 첫 무대는 광교의 태평양이라는 장소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뒤로 이종환이 이끄는 셀브로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70년대 명동은 가수들이 꿈꾸는 무대였는데 전영록도 이곳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 전영록은 가수 서유석의 펑크를 따라가며 오창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영록은 처음에는 펑크 때우는 역할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며 정식으로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 양희은 다음 순서였기 때문에 양희경과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전영록은 노래만 하도록 전환하게 되었는데 당시 양희경은 노래 실력이 탁월했을 뿐 아니라 잘록한 허리에 기타를 어깨에 메고 다닌 모습이 섹시하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전영록의 활동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부끄러워할 수 있으며 부모의 명예를 훼손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전영록은 선배들의 술 권유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 맨날 술에 취해 학교 분수대 옆에서 자다 다녔습니다. 그러자 양모 교수가 전영록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황해에게 전화를 걸어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황해는 큰 실망을 하며 아들에게 학교를 그만두라고 결정합니다. 황해는 배우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로 아들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앙대가 위치한 흑석동에는 가까이 못 가게 되어 전영록은 결국 학교를 중도에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 시절만 해도 어머니 백설이는 전영록을 가수로 키우기를 바랐으나 전영록은 본래 연예계에 데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방송국을 찾아가서 전영록을 PD 앞으로 데려가 노래 부르도록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내 아들인데 노래 좀 시켜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영록은 어머니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할머니도 나한테도 그랬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부모님은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반대하게 되었고 전영록이 다운타운에서 노래를 부른 것도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숨겨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인이 전영록의 활동을 알아차리고 그 사실을 전영록의 부모에게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전영록은 걸리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영록이 가수로 활동한다는 사실에 곤경을 겪었지만 결국은 잘 해보라는 마음으로 데뷔 기사를 쓰고 전영록은 얼레벌레 제3교시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며 배우로서의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이병훈 PD가 만든 작품으로 손창호와 이계인과 함께 전영록도 함께 데뷔한 작품입니다. 전영록은 이후 1975년에 화천공사라는 영화회사에 영화음악을 해보려고 했으나 거기 있는 감독이 전영록을 보며 어리버리하게 생겼다며 영화 내 마음의 풍차의 정신박야 역으로
캐스팅하게 되면서 뜻밖의 배우 데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몇 편의 영화에 추가 출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인지도가 오르는 전영록이었지만 연예계의 대마초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황해는 전영록이 동료들에게 대마초를 배울까봐 걱정되어 군대로 보내라고 제안하지만 전영록은 군대에 가지 않겠다며 입영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공연장 밖으로 지프차가 와서 전영록을 태우고 데려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밝혀지는 것은 아버지 황해가 백을 써서 전영록을 강제로 입양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영록은 군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전영록은 논산훈련소에 도착하면 이용식, 유인촌 등 많은 연예인 얼굴을 보게 됩니다. 동기생들과 함께 부대에서 추운 겨울과 배고픈 훈련을 견디며 자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친 후 전영록은 퇴소하면서 아버지 황해가 백을 써서 다시 강원도 화천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영록은 승리부대에 복무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특기와는 관련 없는 통신병으로 자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12월이었는데 화천 전방 지역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초를 맡은 전영록은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대에 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아 누구에게도 생일이라고 말하지 못한 채 3년 동안의 군 생활을 통해 이해에 바른 태도와 노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대원들의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구준일까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대 인근에서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전영록도 현장에 투입되어 시신을 수습한 적도 있었고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초탄박사이라는 글꼴을 새긴 적도 있습니다. 유격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동기들보다 더 많은 훈련을 겪었습니다. 전영록은 계급도 올라가며 부대 생활에 적응하게 되고 인근 산천에서 뱀을 맨손으로 수십 마리나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장이 되며 제대가 가까워지자 부대에서 전영록에게 특혜를 베풀어 휴양소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는 군에서 접하기 힘든 최신 음악과 영화 필름을 구해 음악 감상회와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며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의 마지막 단계로 전영록은 문선대와 함께 각급 부대를 돌며 위문 공연을 마치고 한 달 늦게 제대하게 됩니다. 제대 후에는 전영록은 이매진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용필과 대항하는 인기 가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동의학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불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 등이 있으며 이 노래들은 히트를 기록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또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는 사실 원래 주현미의 노래였지만 전영록이 노래를 듣고 반해서 작곡가에게 노래를 부탁한 결과 그가 이 노래를 불러 히트를 기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영록은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가수로서의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1986년과 1987년 최근에는 2년 연속 KBS 가요대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가수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배우인 아버지가 연기를 하라고 하시면서 도라이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출연 역시 큰 성공을 거두며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 가수로서의 활동을 하라며 전영록을 어려운 선택에 빠뜨리게 되는데 그로 인해 전영록은 스스로 곡 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인 가수였던 이지연에게 바람아 멈추어다오를 추천하여 5주 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되었고 양수경을 발굴하여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를 선물하며 또한 1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의 보답으로 주현미의 개주려고 얄미운 사람지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김지혜에게 노래를 전달하면서 그녀가 물레야라는 곡으로 가요 톱10 1위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학교 후배인 김희애에게는 나를 잊지 말아요를 선물하며 대박을 기록합니다. 또한 이은하에게는 돌이키지마를 선물하여 천재 뮤지션으로서의 다재다능함을 뽐내며 가수, 배우, 작곡가로서의 성공을 이어갑니다. 그가 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아들로서의 후광은 항상 자신을 눈에 띄게 하였고 이에 자신을 증명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의지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정상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도 한 번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지 않았습니다. 이미영과의 결혼과 이혼 사이에서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년의 열애 끝에 약혼을 발표하고 결혼한 후
최고 인기 스타로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결혼 후에도 TV 손잡병법 프로그램에서 가족 생활을 보여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 비디오 대여점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영록은 수십억의 빚을 안게 되며 가게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결국 12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